정상이라니까요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 실제 자연에서와 비슷한 환경으로 장애물을 설치한 뒤 숲속에서 왜 나무 피해가지고 날아가는 녀석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.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장애물을 피해서 잘 나는 수리부엉이. 요령껏 저공 비행을 펼치는데요. 그러다 아이쿠 아이쿠. 심기일전에서 또 한 번 날아보지만 아 이번에도 부딪힙니다. 이렇게 털포덕 앉아있을 줄이야.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녀석. 괜찮은 걸까요? 뭔가 컨디션이 지금 정상이 아니죠. 아, 어떡해. 부딪혀가지고 쇼크 온 것 같은데. 어머 진짜. 잠시 기절한 모양인데요. 아니, 약간 창피해서 그런 것 같은데. 하지만 혹시나 있을 부상에 대비해서 부러진 곳은 없는지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. 자연으로 돌아갈 날이 더 늦춰지는 건 아니겠죠? 지금 뭐 골절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. 다행히 정신을 잃은 것 빼고는 건강상의 문제는 없답니다. 기운을 차린 뒤 다시 방사장에 넣어주자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듯 힘차게 날아가는 녀석. 오, 잘했네. 나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?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맹연습에 들어간 수리부엉이. 잘해요. 이제 좀 안정감이 있어요. 녀석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연습이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훈련장을 벗어나 야외로 나왔습니다. 가자.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보는데요. 아 그러면 한 50m 나간 것 같은데. 눈치를 봐요 계속. 원래 가면 100m 정도는 그냥 쉬고 날아가야 되거든요. 100m 넘게. 착지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. 한술밥에 배부를 리 있습니까? 목 좀 축이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수리부엉이.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. 계속되는 훈련에 녀석도 제법 힘과 요령이 생기는 모양인데요. 어? 이번에는 꽤 멀리 날아갔습니다. 어? 좋아 좋아. 10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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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부드러운 착지까지. 좋다. 아 좋다. 아 좋아. 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해요. 아 그래요? 아 이렇게 몇 번만 더 가면 가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온 것만 같습니다.